우루스! 바이온! 어딨어? 대체 어디까지 간 거지? 어? 누구야? 숨지 말고 이리 나와! 아! 아! 야! 리안! 리안! 괜찮아? 멧돼지 녀석, 깜짝 놀랐잖아. 다쳤어? 아파 보여. 별것 아니야. 그러게 신중히 움직이자고 했잖아. 누가 멧돼지가 나올 줄 생각이라도 했겠냐고. 역시 조심하는 게 좋겠다. 녀석들은 너희를 노리고 있어. 그래, 맞아. 난 이소벨하고는 달라. 세뇌 같은 건 안 당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소벨은 순식간에 세뇌를 당했다고. 맞아, 우리도 그랬어. 응, 그랬어. 마음이 약하니까 꼼짝 못하고 세뇌를 당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블랙미러한테 빈틈을 보인 거지. 아닌데. 뭐야, 리안. 그럼 우리 아빠도 마음이 약해서 세뇌를 당하셨단 말이야? 어? 그래. 뭐라고? 재밌는 아이들이네. 세뇌를 당한 애만에 하면서 싸우다니 정말 어이가 없군. 안 그래? 네, 맞아요. 질루시아님의 힘을 너무 얕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아이들이 뜨겁게 불타오를수록 좋아. 그만큼 더 즐거워질 테니까. 결국 싸움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왠지 분위기가 안 좋은걸? 그러게. 당장 사과해! 사과? 좀 전에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말을 했잖아. 무시하는 말 한 적 없어. 아니, 했어. 그래, 우리 아빠께서 엘토포가 되셨던 건 마음에 빈틈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이 약해서 세뇌를 당하셨던 건 아니야. 결국 같은 말이잖아. 달라. 같거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뇌를 당하지 않는 거야. 우리까지 세뇌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도 세뇌 같은 건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하지만 이건 말해야겠어. 리안, 잘 들어.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이렇게 무리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 나도 조심할게. 다행이다. 저기 말이야, 우린 먹을 걸 좀 찾아올게. 배고파서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모두 친구잖아. 사이좋게 지내야지. 사이좋게라. 네 아버지에 대해 안 좋게 말해서 미안해. 응. 어머. 벌써 화해한 거니? 이소벨! 언제 왔지? 너희 정말 단순하구나. 조금 전까지 서로 싸우고 있지 않았니? 이소벨! 젤루시아 옆에서 떨어져! 이쪽으로 와, 어서! 우리가 너한테 걸린 세뇌를 풀어줄게! 어머나, 꼬마들이 날 무시하다니 꽤나 건방지구나. 시끄러워! 이소벨, 기억해봐. 넌 우리의 친구잖아. 제발 돌아와. 이소벨, 들었지?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둘 다 착각하지 마. 난 내가 원해서 이곳에 있는 거야. 너희의 메카니마를 빼앗기 위해. 상대해주자, 이소벨. 네, 젤루시아님. 쓰레덕 메카드! 날 뛰고 와라, 요타! 메카니멀 고! 메카니멀 고! 메카니멀 고! 메카니멀 고! 요타, 나한테 혼나고 울지나 말라고. 무례하긴. 울긴 누가 울어? 나야말로 그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비명으로 바꿔주겠어. 기분 나쁘다고? 리안, 엑스는 에반한테 맡겨줘. 그래, 내가 맡을게. 하지만 에반이 전보 메카니머를 상대로 잘 싸울 수 있을까? 물론이지. 이소벨을 상대하면서 잘 얘기해볼게.
그건 무리야. 얘들아, 뭘 그렇게 속닥거리고 있니? 나부터 먼저 공격한다. 거대한 발로 짓밟아라! 자이언트 프레스! 불이로 쪼아라! 빅팩 콩! 이소벨은 너한테 맡길게. 부탁해, 찬. 어? 큰 소리 치는 건 거기까지야. 화염으로 쓸어버려라. 레어 스트라이크! 이소벨! 내 얘기를 들어봐! 너하고 할 얘기 없어. 집게발 공격! 서번트 클락! 부숴버려라! 물의 방어막! 미스리 아머! 이소벨! 넌 우리의 친구야! 제발! 예전의 네 모습으로 돌아와! 하지 않는구나. 공격해라. 파이널 어빌리티 얼음의 칼 블리자드 소드. 전보 메카니멀이 날 얕보다니 분내기 녀석. 이걸로 끝이다! 끝나는 건 바로 너야! 파이널 어빌리티! 불타는 운송! 슈팅 스타! 글쎄, 과연 누가 끝일까? 파이널 어빌리티! 불꽃의 삼재천! 드래쉬라! 시간이 더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자, 이소벨. 네. 이소벨! 거기서! 리안! 괜찮아, 리안! 난 괜찮아. 먼저 이소벨을... 그대로 가버린 이소벨.